자, 이번에는 외국인 타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뭐 투수 얘기야 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원래 외국인 선수가 둘이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래서 다 모든 구단들이 투수 해서 선발 두명 이렇게 딱 갖고 가다가 2014년부터 이제 한명 늘어나면서 대신 같은 포지션 세 명은 안 된다 네. 이렇게 못을 박아서 투수 둘, 그다음에 무게감 있는 외국인 타자 하나 이렇게 딱. 이게 약간 그 국룰처럼 돼서 모든 팀들이 거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타자 뭐 기억나는 선수도 좀 있잖아요. 뭐 저는 이제 삼성 담당이기도 해서 이제 야마이코 나바로 선수가 기억에 남고 나와라. 무시무시했죠 2015년에. 그리고 NC는 뭐 40, 40을 했던 테임즈 선수가 또 있고, 이번에 WBC 네덜란드 대표로 나갔던 뭐 버나디너 선수도 그렇죠. 기아의 우승 멤버이기도 하고, 뭐 수많은 외국인 타자들이 이제 임팩트를 남기고 거쳐가고 했었는데, 강렬한 인상이라고 할까? 기억에 남는 외국인 타자를 꼽자면 누가 좀 있으세요? 말해 뭐 합니까? 테임즈 선수죠. 2루에 서 있는데도 무서웠어요. 그만큼 타구도 빨라 보이고, 그다음에 어느 볼이든 다 홈런을 칠수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가지고, 또 특히 하나를 갈때 너무 잘 쳐가지고 저는 테임즈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우즈, 그다음에 호세, 페타지니 막 이런 선수들도 막 기억이 났는데, 예전에 우리 외국인 선수들을 보면 거의 홈런을 많이 치는 그렇죠. 선수들이 많이 왔다 그러면, 지금은 장타가 좀 많이 떨어진, 부족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올해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중장거리 유형의 타자가 많이 최근에 계속 많았던 게 사실이긴 하고, 올해도 거기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 대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오그레디 선수 같은 경우는 대놓고 파워 히터니까 일본에서 규정 타석 기준으로 타율 최하위인데 홈런을 6인가 7인가 했던 선수니까 딱 파워보고 데려온 것 같거든요. 여기 터지면 너 서른 개 그냥 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럼 SSG는 이제 기에르모 에레디아, 여기도 사실 거포 유형은 아니고, 키움의 러셀, 에디슨 러셀도 뭐 비슷한 유형이고, LG 오스틴 딘, KT 위즈 앤서니 알프, 여기는 재계약이니까. 기아도 소크라테스 재계약. NC는 제이슨 마틴, 여기도 뭐 어마 홈런 서른 개 40개 치는 이런 타자는 또 아니고. 뭐 삼성 피렐라는 논외로 놓고요. 여기는 논외로 놓고, 롯데는 이제 잭 렉스, 여기도 약간 거포형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좀 여기 이제 재계약을 했고, 두산은 호세 로하스, 여기는 그냥 대놓고 거포는 아닌 유형의 선수고,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오그레디까지 10명의 외국인 타자 진용이 포진이 됐고, 보면 6명은 신규 선수고 4명은 재계약인데, 러셀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걸 재계약으로 봐야 되는지 신규로 봐야 되는지, 뭐 5대 5로 잡으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선수가 꽤 많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 오랜 시간 활약하는 타자가 잘 없잖아요. 외국인 맞습니다. 타자가 이게 이 리그가 그렇게 넉넉한 리그가 아니란 얘기가 될 텐데, 거꾸로 얘기하면 참 외국인 타자 좋은 타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니 뭐 100만 불 저기 상한선이 걸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선수들 데려오기가 쉽지 않죠. 모든 팀들이 이제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오는 거니까. 당연하죠. 쟤는 안될 거야. 어떻게 선수는 어떨까요? 와서 못하니까 이제 복장이 터지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최고의 외국인 타자라고 했을 때 초선에 꼽힌 선수 당연히 피랄라가 되겠죠. 그렇죠. 피랄라 뭐 2020년 이후로 이제 조금 범위를 조금 넓히면 이제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 선수가 있었고, 에런 알티어 선수도 NC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근데 또딱 지금 시점 딱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의 복덩이 피랄라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3년, 올해 이제 KBO리그 3년 차인데, 앞에 2년 동안 성적을 한번 먼저 짚어볼게요. 2021년 140경기 나와서 타율 2할 8푼 6리, 29홈런 97타점, OPS 0.854. 작년에는 뭐 MVP급 활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3할 4푼 1리에 28홈런 109타점, OPS 0.976, 도로도 15개. 2021년 같은 경우는 전반기 후반기가 극명히 나눠지긴 했어요. 이제 발바닥이 좀안 좋아서 후반기는 뭐 거의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거의 지타로 했는데, 그래도 삼성이 재계약을 하면서 이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엄청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그 비시즌에 약간 그 계약이 좀 있었나 봐요. 치료를 잘 받고 오도록 뭐 이렇게 위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체중도 그래서 좀 빼라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시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치료만 받고 왔대요. 그리고 체중도 일정 이상 올라가면 뭐안 되는, 지금 이렇게 계약 안전장치를 걸어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피렐라 선수 스스로도 자기가 스파이크 새로 구하고, 삼성도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깔창도 구해서 깔아주고 이렇게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결과가 제대로 터졌습니다. 3할 4푼에 28홈런에 0.976이면 거의 모든 지표에서 1, 2등을 했으니까 김광현 상대로 8할, 골프 상대로 5할, 양현종 상대로 뭐 5할 3푼 8리, 뭐 에이스드 상대로도 엄청 잘했고 잘 치고 뛰기도 잘 뛰고 그러니까 삼성의 피렐라 이렇게 드러내면 딱히 보이는 타자가 없을 정도의 활약을 해줬거든요. 청프로께서 보시기에 뭐가 이렇게 좋지? 뭘 잘하지? 이런 게 좀 원동력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 2021시즌에 피렐라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야구를 하는 거 보면서 저 선수는 참 열심히 한다. 네. 피렐라 선수가 삼성의 모든 분위기를 다 바꿔놨다라고 네.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잠깐이 아닌 작년 시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 성적보다는 정말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치고 정말 팀이 지금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라운드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선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삼성이 뭐 계속 못할 거지 않을까요? 말하고 닳도록. 네. 자 그렇다면 피렐라의 독주를 막아라가 되겠죠. 다른 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타자들도 왔고 있던 선수들 재계약도 됐고 쭉쭉쭉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신입 외국인 선수를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네. SSG 작년 우승팀이니까 SSG부터 하면 에레디아 기에르모 에레디아 선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휴면 경기 좋아요. 4할 이상 치고 있고 네. 뭐 타점도 두 개 있고 이게 약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포 유형은 아닌데 좀 눈 좋고 잘 치고 이런 타자더라고요. 쿠바 출신이어서 뭐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 데스파이네 이런 선수들한테 조언도 구했고 실제로 여기 뛰었던 선수들하고 막 안면이 좀 있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캠프에서 물어봤더니 착착착 적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김원영 감독은 거포 유형은 아니다. 대신 우리 홈구장을 쓴다고 가정하면 20홈런도 가능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면 경기 좀 보셨을 때 네. 어떻던가요? 요즘 쿠바 선수들이 장타를 많이 치는 선수들보다는 되게 결로 많이 네. 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전형적인 쿠바 선수의 지금 타격을 품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정말 장타보다는 수비, 출루, 득점급 다율 네. 막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에레디아 선수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그런 역할을 좀 잘해줘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뭐 SSG요. 네. 뭐 멀리 치는 타자는 많잖아요. 근데 이게 홈런은 한 번 딱 타이밍이 잡혀가지고 이게 느낌이 딱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있고 저 정타로 맞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게 또 야구니까 바람이 또 뒤로 불러주면 또 네. 다음은 LG입니다. LG의 약간 수건 사업처럼 가고 있어요. 외국인 타자가 뭔가 좀 이렇게 안 맞아요 뭔가가. 근데 오스틴 딘 선수를 데려왔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잠잠하다면 잠잠하다고 할까요? 최근 세 경기 연속 안타를 치긴 했습니다만 뭔가 막 와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는데 약간 캠프 막바지에 옆구리 통증이 좀 오면서 조금 아 팬들 사이에서 아 이거 또 올해 또 막 이런 생각 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회복해서 쉬운 경기 뛰고 있고 계속 지금 맞춰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AC에는 제이슨 마틴 선수가 또 여기도 뭐 거포 유형은 아닌데 아직 안타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범 경기도 18일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안타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유형이다라는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규 시즌 개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스틴 선수하고 마틴 선수 KBO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적응한다면 뭐가 좀 필요할지 이런 걸 좀 알려주시죠. 근데 이거는 물음표예요. 네. 왜냐하면 정말 개막을 들어가서 100타석이 조금 넘게 한 바퀴를 돌았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된다고 저는 네. 보는 게 정말 소크라테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그렇게 못하다가 그렇죠. 네. 한 바퀴를 돌고 5월달 이후로 치고 나가는데 정말 무섭게 치고 나가잖아요. 네. 오스틴 딩 선수하고 제이스 마틴 선수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시즌 초반에 4월달에는 어떤 성적을 거둘지는 저는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네. 100타석이 100타석, 150이 150타석 정해놓고 거기까지는 인내하면서 또 지켜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역대로 봐도 4월에 소위 말해서 헤매다가 5월부터 잘한 선수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삼성의 예전 러프 선수도 그랬고 네. 소크라테스 선수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말이 정말 많이 나왔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네. 다른 선수가 돼서 5월부터는 점 찍고 왔나 뭐 엄청 네. 뭐 다른 선수가 돼갖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 선수들도 조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즌은 길기 때문에요. 네네네. 두산은 엄청 일찍 호세 로아스 선수랑 계약 소식을 알렸어요. 네. 한화도 이제 일본에서
뛰었던 우그레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로하스 선수만 보자면 아직까지 뭐 막 이런 건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수비도 이제 UX로 뛰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범 경기니까. 네. 그리고 우그레디 선수도 뭐 1할 때 타율이긴 합니다만 홈런 두 개 치면서 하여튼 걸림 간다. 네. 진짜 걸림 간다라는 인상을 확 준 그런 선수들인데 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선수들. 뭐 로하스 선수는 솔직히 뭐 장타형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승엽 감독님이 어떻게 뭐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좀 많이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김재환 선수도 있고 두산에서는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들이 네. 많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또 출루를 해서 또 수비에서 또 안정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1년 내내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 정도로 에버리지 정도는 타이밍이 맞추면 잠시 구장을 또 쓰기 때문에 장타보다는 좀 에버리지 위주로 좀 많이 갔으면 하는 네. 그런 느낌을 좀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 하나 오그레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걸리면 갑니다. 네 진짜로 지금 노시안, 최연성으로 이어지는 클린업도 오그레디 선수까지 이 세 명이 한 명 걸려라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오그레디 선수 펀치 파워는 정말 좋더라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정확성까지 좀 더 만들어진다 그러면 올해 오그레디 선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잠실을 쓰니까 네. 홈런 타자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사실 홈런 굳이 안 쳐도 되잖아요. 다른 맞습니다. 타자가 또 쳐주면 되니까. 네.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작년 팀 홈런 꼴찌이기도 했고 네. 90개가 안 된 유일한 팀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홈런이 필요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파워를 보고 데려온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각자 팀에 맞는 딱딱 맞는 퍼즐을 네. 아니 뭐 타율 2할 치면 어떻습니까? 홈런 40개 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그 LG의 그 라모스 선수 네. 약간 걸리면 간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지 않은 선수가 하나 있죠. 러셀 선수인데 2020년에 시즌 도중에 이제 데려왔던 당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러셀이 여기를 뭐 이렇게 했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 때 담당 팀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리고는 사실 좀 못했잖아요. 좀 못했고 재계약이 안 됐고 2023년에 외국인 선수 러셀 영이 부도자로 딱 보고 응? 왜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당장 유격수 뭐 수비에 관해서는 뭐 딱히 뭐 평가가 필요 없는 선수이기도 하니까 공격 쪽이 이제 아쉬웠는데 이제 팬들은 야, 그때랑 똑같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고 구단에서는 아 잘할 거다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시범 경기 때 봤는데 확실히 몸이 이제 커져서 왔더라고요. 벌크업이 홍은기 감독한테 여쭤봤어요. 아, 유격수인데 몸이 저렇게 커지면 수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몸 커지는 건 수비랑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러셀 어쩔 것 같으십니까? 2년 전 러셀을 중간에 데리고 왔을 때는 네. 아직 몸이 안 만들어진 상태였다는 느낌을 받아서 참 이름값에 맞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는 게 컸던 것 같아요.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 이번에는 몸이 되게 잘 만들어졌다. 하지만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을 뿐이다. 네. 하지만 러셀 선수는 올해는 무조건 터질 거라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가 캐스톤을 맞추면서 올해 러셀 선수를 활약을 저는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요청하면 골든글러브 캐스톤 나오겠는데요? 아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어쨌든 빅리거 아니겠습니까? 출신이긴 하지만 빅리거 출신이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눈빛에서부터 뭔가 네. 자신감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는 되게 불안해 보였거든요. 네. 지금은 잘 만들었어,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저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타자들 한번 쭉 한번 짚어봤는데 자 그럼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가겠습니다. 잘할 것 같은 외국인 타자, 걱정되는 외국인 타자. 꼭 이런 거만 걱정되는 외국인 타자는 네. 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희망찬 시기에 뭘 재를 뿌리냐. 그렇죠. 잘할 것 같은 외국인 타자는 재계약한 선수 중에 비렐라 선수와 소크라테스 선수가 저는 조금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맛을 본 사람들이 잘할 그렇죠. 것이다. 그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도 두 선수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외국인 타자가 라인업 9명 중에 한 명일 뿐이지만 네.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이상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선수이기도 하고 외국인 타자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팀 성적이 뭐 아주 오가진 않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외국인 타자들 올 시즌 2023년 각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안수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